네, 세븐틴!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아, 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벌써 2021년의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마음이 참 풍요로워지고 네.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아, 맞죠, 맞죠. 맞죠. 맞습니다. 네, 올해도 열심히 달려왔으니 에이. 이번 연휴 좀 푹 쉬시고 즐겁게 가족들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집에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추석 때만큼은 붓기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살도 좀 찔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럼요. 못 봤던, 미뤄뒀던 그 추석 영화들도 많이 보고 재밌게 보시고 세븐틴 노래도 꼭 들어주시고. 아, 벌써부터 너무 바쁜데요? 그러게요. 아, 진짜. 아, 네, 그리고 직접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감사한 분들께 전화로나마 안부 인사도 하고 각당도 나누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그럼 혹시 저랑 추석에 전화하실까요? 저요! 세븐틴 저렇게 영희 브이라이프 하나요? 아, 저는 캐럿들이 있으니까 괜찮고요. 이번 내내 추석 내내 캐럿들 생각만 할 것 같은걸요? 아, 맞아요. 정말요? 정말요. 네, 맞아요. 이번 추석 지나면 곧 세븐틴의 컴백이 돌아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캐럿들도 세븐틴 생각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은 2021년도 저희 세븐틴과 함께 해주셔야 해요. 약속! 약속! 그리고 동엽씨, 앨범 네. 스포 하나만 해도 되나요? 기대가 너무 빠지신데 정말 진짜. 앨범이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멋있냐면 정말 캐럿분들이 보시면 너무너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지금도 땀 흘리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럼 저는 우리 캐럿들과 세븐틴이 빨리 만날 수 있게 그리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게 저기 저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저기죠. 아, 어딘가요? 아, 보름달 저쪽인가요? 저쪽인가요? 뭐 사랑의 눈빛 한 번만. 아, 왜요? 아, 왜 추석? 추석이잖아요. 추석 때 못 보는데. 아버지! 눈 감아봐. 하나, 둘, 셋. 사랑의 눈빛. 됐습니다, 좋습니다. 네, 날씨가 조금 사사해지니까 네,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니까 여러분 옷 따뜻하게 입고 항상 건강 조심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안전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네, 세븐틴! 감사합니다! 추석을 한가위 보내세요! 네! 저 다리를 보면 불타 되세요! 질추! 사랑해! 질추!